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도가 높은 조명 커버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요즘 이렇게 건전지로 사용하는 전구를 캠핑이나 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많이 활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전구에 어울리는 잠든 커버를 만들어 봤어요. 짧은뜨기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초보자분들도 손쉽게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뜨개 진행해 볼게요. 준비물은 실한불과 그 실에 맞는 코바늘, 그리고 가위, 바늘, 반수링이고요. 전구가 필요해요. 이 전구는 인터넷에서 당기는 전구 또는 캠핑용 전구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고요. 가벼운 플라스틱 재질이고 여기 이렇게 건전지를 넣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저는 실은 크로쉐 실을 사용했는데요. 약간 탄력성도 있고 색감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무엇보다 만들었을 때 약간 광택이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다른 실로 충분히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크로쉐 실로 준비해 주셔도 돼요. 저는 크로쉐 실에 8mm 코바늘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뜨기 시작해 볼게요. 시작판 만들어 볼게요. 실을 잡아주시고요. 배급을 지어줄게요. 그런 다음 사슴뜨기 5코를 해주세요. 이 크로쉐 실이 약간 탄력성이 있는 실이라서 떠주실 때 힘을 살짝 빼주시고 떠주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뜨기 5코를 해주셨으면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빼뜨기 해주셨으면 원형으로 이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단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는 짧은뜨기 8코를 떠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긴 코를 하나 세워주시고요. 만들고 나서 짧은뜨기 뜰 건데 보통 제가 짧은뜨기 뜰때이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 사슬 원형의 가운데 이 부분에만 바늘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떠줄 거고요. 저희 시작했던 꼬리실 있죠? 이 꼬리실도 감춰주면서 떠줄게요. 그러면 나중에 꼬리실 정리할 필요가 없거든요. 감춰서 뜨는 방법은 저희가 이제 가운데 바늘을 넣잖아요. 이 위에 자연스럽게 꼬리실도 바늘 위쪽에 올라가 있을 수 있게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짧은뜨기를 떠주면 꼬리실도 같이 숨겨져서 떠지는 거예요. 이렇게 쭉총 짧은뜨기 8개 떠주세요. 총 8코를 떠줬고요. 8코 떠주면 첫 코에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단 진행할게요. 두 번째 단은 한 코에 짧은뜨기를 2코씩, 그러니까 짧은 2코 늘려뜨기를 총 8번 해줄 거거든요. 기둥코 하나 세워주시고요. 그다음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2코 해줄 거예요. 하나, 이렇게 짧은 2코 늘려뜨기를 해준 건데요. 저희 헷갈리지 않게 이첫 번째 코에는 반수링으로 체크해 줄게요. 한 코에 짧은뜨기 2코씩 끝까지 다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짧은 축구 눌려뜨기 해준 거고요. 이 부분은 단수, 빼뜨기를 했던 부분이라 뜨지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첫 번째 코에 단프림을 제거해 주시고요. 빼뜨기를 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세 번째 단 진행할게요. 지금 코 하나 세워 주시고요.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떠줄게요. 첫 번째 코에 이렇게 짧은 뜨기 해주셨으면 단수링 체크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짧은 뜨기를 더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세 번 해주셨으면 여기 네 번째에는 짧은 두 코 늘려뜨기를 해주세요.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 개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짧은 뜨기 한 코에 하나씩 떠주시고 이렇게 짧은 뜨기 두 코를 떠줬고요. 이렇게가 한 세트예요. 총 세 번 더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코에 단수링 제거해 주시고 빼뜨기 해주세요. 네 번째 단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단은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떠줄 건데요. 네 번째 단부터 여덟 번째 단까지는 동일하게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로만 떠주시면 되거든요. 보안을 세워주시고 여기 하나 떠주세요. 그러니까 속도 라는 단수링을 걸어주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코에 하나씩 짧은 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네 번째 단까지 떠준 거고요. 여덟 번째 단까지 동일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단부터 여덟 번째 단까지 늘리거나 줄이는 것 없이 한 코에 하나씩 쭉 떠준 모습이에요. 아홉 번째 단 진행할게요. 아홉 번째 단은 네 코에 짧은 뜨기 하나씩 떠주고 다섯 번째 코에 짧은 두 코 늘려뜨기 해줄게요. 한 코 하나 만들어주시고 짧은 뜨기를 네 번 해주세요. 코에 단수링 걸어주고 4코 이렇게 해주셨으면 여기에 짧은 2코 늘려뜨기 해주세요. 이렇게 짧은 뜨기 4코 짧은 2코 늘려뜨기 하나 이게 한 세트고요. 총 3번 더 반복할게요. 떠주셨으면 첫 번째 코에 빼뜨기해서 마무리해 주세요. 자, 이제 열 번째 단 진행할게요. 지금 코 하나 세워 주시고요. 열 번째 단은 짧은 뜨기 하나에 한 코씩 쭉 떠주시고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열 번째 단 마지막 코 전까지 떠준 모습이고요. 제가 여기서 멈춘 이유는 이 다음 단, 마지막 단을 색상을 바꿔서 포인트를 넣어주기 위해서예요. 혹시 한 가지 색상으로만 쭉 뜨고 싶으시다면 실 바꾸는 거 상관없이 그냥 짧은 뜨기 하시고 빼뜨기해서 11번째 단을 떠주시면 되고요. 혹시 저처럼 11번째 단만 색상을 바꾸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동일하게 진행해 주시면 돼요. 여기 마지막 코 전까지 떠주셨으면 이제 여기 마지막 코에 짧은 뜨기를 뜰 건데 실을 가지고 올 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오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여기서 이 실을 가지고 오지 않고 바꿀 색상의 실을 가지고 올게요.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오시면
상태에서 이제 실을 이렇게 가지고 올 건데, 가지고 오기 전에 여기가 지금 잡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실을 여기에 살짝 같이 잡아서 길이를 안 늘어나게 좀 잘 잡아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실을 가지고 와서 통과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짧은 게 터졌어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코에 해뜨기를 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이러면 열 번째 단이 완성된 거고요. 이제 새로운 색상으로 바뀌어서 쭉 떠가시면 되고요. 보시면 지금 이 새로운 색상의 꼬리실, 이거 기존에 뜨던 실인데요. 살짝 이렇게 당겨서 조여주신 다음에 이 두 개의 실은 이렇게 숨겨가면서 떠주시면 되고요. 이제 새로운 색상의 실로 실을 잡아서 쭉 떠주시면 돼요. 11번째 단 진행할게요. 11번째 단은 마지막 단으로 레이스 무늬를 넣어줄 건데요. 짧은뜨기와 긴뜨기, 한길 긴뜨기를 모두 사용할 거예요. 제일 먼저 기둥코 하나를 만들어주시고요. 첫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실 건데, 저희 색을 바꿔서 이 꼬리실을 바늘 위에 올라오게 해주시고 같이 이렇게 떠주시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첫 번째 코에 줄임을 걸어서 체크해 줄게요. 그럼 다음 이 두 번째 단 코에는 긴뜨기, 한 개 긴뜨기, 긴뜨기 이 순서대로 한 코에 세 번 떠줄 거예요. 먼저 긴뜨기 하나 떠주세요. 그런 다음 같은 코에 한 개 긴뜨기를 하나 떠주세요. 그럼 다음 다시 코에 긴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떠주셨으면 이 다음 코에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곡선이 살짝 그려지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이 짧은뜨기를 떠주셨으면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이 다음 코에 긴뜨기, 한길 긴뜨기, 긴뜨기를 떠주세요. 긴뜨기, 긴뜨기 이렇게 떠주셨으면 보시면 짧은뜨기와 무늬 넣는 이 한 코, 짧은뜨기 또 무늬 넣고 이거를 쭉 반복해서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는 떠주셨으면 빼뜨기에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렇게 빼뜨기 해주신 부분은 바늘로 정리할 수 있을 만큼만 잘라주시고요. 저희 아까 처음에 떴던 실과 여기 색상을 바꿨을 때 생긴 이 꼬리실 숨기면서 잘 떠주셨나요? 그러면 따로 길게 잘라주실 필요 없이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안쪽에 저희 시작했던 꼬리실도 숨겨서 떠주셨으니까 짧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리가 생긴 이 부분에 꼬리실을 넣어주시고요. 쭉 당겨서 그런 다음 이제 이 실을 숨겨줄게요. 또 바늘에 실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안쪽에 안 보이게 통과해주시면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마무리하는 방법은 뭐 여러 번 통과해주셔도 되고요. 적당히 원하시는 만큼만 통과해주셔도 되고요. 개인 차이이기 때문에 편하시면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짜잔, 이렇게
연등 커버가 완성되었고요. 여기에 준비된 전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예쁜 전등이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